안녕하십니까. 민트병원 김건우 원장입니다. 저희 민트병원이 올해로 14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국내 최초 인터벤션 병원이다 보니 여러 다양한 직군들의 관심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민트병원에서는 현재 100여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고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여러 직군들이 힘을 합쳐 어울려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민트병원 곳곳을 둘러보면서 민트병원 가족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여기는 유방 갑상선 센터, 또 이미징 센터가 같이 있는 공간입니다. MRI가 민트병원에는 두 대가 있고요. 3T와 1.5T 두 대가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MRI를 정확한 판독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MRI실인데요. 지금 이제 MRI를 촬영하는 방사선사 선생님들이고 지금 아마 복부 MRI를 촬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2층으로 와서 다른 공간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기는 민트병원의 2층 공간입니다. 이쪽은 이제 원무 접수 데스크인데요. 원무는 이제 민트병원의 처음과 끝이죠. 접수와 수납 그리고 이제 재증명 발급 등을 하고 있습니다. 2층에는 정맥류 센터와 전립선 센터, 내과 검진 센터 여러 가지 센터들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같이 보시죠. 이쪽은 내과 검진, 내시경 또 이제 다양한 진단 검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단 검사실은 100여 가지 다양한 검사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임상 병리사 분들은 네 분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저희 또 민트병원이 자랑하는 MRI실과 또 하이프 시술이 이루어지는 하이프 공간입니다. 하이프는 초음파 고밀도 집속 치료로서 자궁 근종을 비수술적으로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국내에 기기가 몇 대가 되지 않는데요. 그 중에 한 대가 저희 민트병원에 있고 방사선사들과 그리고 김영선 원장님께서 잘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하이프 장비가 결합되어 있는 MRI실로 치료와 진단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2층 진료 공간인데요. 여성 센터와 특수 클리닉, 저희가 전립선 센터와 정맥류 센터가 위치한 공간입니다. CA라고 하는 다른 병원에서는 외래 코디네이터라고 불리는 분들이죠. 저희 병원에서는 코디라는 이름이 주는 선입견을 타파하기 위해서 클리니컬 어시스턴트, CA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CA분들이 환자분들과 의사들의 접점, 그리고 이제 검사와 시술, 회복까지의 과정을 토탈 관리해주는 다양한 분야에서 CA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쪽은 이제 진료 공간을 지나서 이쪽으로 오시면은 병실들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 병실들은 1박 2일 이상 입원한 분들이 아닌 최소 침습 시술이기 때문에 당일 입원해서 당일 퇴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당일 입원 공간이고요. 그 입원 병동이라고 되어 있지만 밤에는 운영하지 않는 당일 입원만 제공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 안에는 수술실과 시술실이 위치해 있어서 간단한 수술이나 최소 침습 시술을 진행하고 회복한 뒤에 바로 퇴원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한 투석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저희 신장실, 투석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의 투석기가 운영되고 있고 투석실 간호사분들이 안전하게 투석을 시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3층으로 가시죠. 여기는 민트병원 3층입니다. 3층에는 혈관센터, 투석 혈관이 막히거나 팔다리 동맥이 막혔을 때 치료하는 혈관센터와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술들과 수술들이 이루어지는 인터벤션 수술실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민트병원의 메인 시술인 여러 가지 인터벤션 시술과 수술이 이루어지면서 환자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하는 공간입니다. 또한 이제 1박 이상의 입원을 하시는 병동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약 30병상의 그 병동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30병상의 그 간호사 등급은 1등급으로 3교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3교대이기 때문에 간호사분들에게는 기숙사를 제공하게 되고요. 다양한 복지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는 병동 환자들과 그 직원들의 휴게 공간입니다. 커피 머신과 음료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4층은 민트병원만의 특별한 공간입니다. 직원 식당, 직원 카페테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민트병원 직원들과 그 입주사 주민들을 위한 또 환자들을 위한 카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식사 후에 커피도 마시고 담소도 나누면서 커피를 한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오늘 민트병원 1층부터 4층까지 저와 함께 둘러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다양한 공간에서 민트병원 곳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요. 저희 민트병원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상시 채용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관련 내용을 꼭 확인해 주십시오. 근로자 규정에 따른 연차 보장과 장기 근속 포상, 병동 간호사 기숙사 제공, 직원 가족 및 직원의 의료비 혜택, 그리고 사내 동호회 지원 등 여러 가지 혜택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예비 민트인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저희와 함께 여기서 즐거운 직장 생활 해보시죠.